뭐야? 다리 아니야? 나 다리 네? 날씨 오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노노노 베베 아무리 달려봐도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자자자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뭔가 사실 살짝 느낌이 오지 않아요? 성수동 하면 뭡니까? 카페 거리. 성수동 하면 뭡니까? 서울서. 뉴트로 골목이요. 뉴트로 골목이요? 네. 아, 오케이 알았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성수동 하면 여러분 카페 거리인데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요즘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많이 찍는데 여기서 찍으시면 그냥 감성 브이로그 그냥 뚝딱 나옵니다. 어떻게 병관 씨 여기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브이로그보다는 네네. 그냥 먹으면서 즐겨야죠. 그렇죠.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아야지. 근데 우리가 나 진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네. 그 감성을 한번 살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주는 거 어때요? 오케이. 아 좋죠. 진짜 좋죠. 그 여기서 찍은 그 사진 그대로 우리가 SNS에 업로드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까? 좋죠. 자 오케이 그러면 좀 어떻게 분위기 좀 괜찮은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저 오면서 방금 약간 막 네온 사인 이런 거 앞에서 찍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여기서 한번 찍어봐도 돼요? 여기요? 예. 형이 딱 그린 거 같은 그림들이 딱 한 번만 그냥 저기 막 찍어도 이쁠 거 같아. 막 찍어도 이뻐요? 아니 배경이 배경. 거기 또 말도 오해하시기 또 그러시니까. 두루두루뚱. 이걸 자꾸 찍으셔야죠.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아니 코코도 자꾸 찍으셔야 이게 뭡니까 지금. 오 좋아 좋아. 멋있어요. 연예인인가? 우리가 또 어딘가요? 카페 거리 왔는데 또 맛집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정말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믿고 따라가 보시겠어요? 오케이. 저 여기서 한잔 찍어주시죠. 여기서 네. 여기서 한잔 찍어드릴까요? 아 귀여운 척 하고 있네. 귀여운 척 하고 있네. 아 아니 여기서 같이 찍어줘야지. 괜찮은가? 괜찮은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다리 200m 아니야? 아, 다리 200m인데? 이제 제가 말한 그 베이커리가 거의 아, 나 사진 가야 되는데? 아, 와우 씨 어, 아. 미끄럼 중에서 찍으실래요? 아, 아, 와우 씨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디요? 아, 근데 여긴 전봇대도 이렇게 느낌이 있네. 오, 진짜. 전봇대, 이거 약간 와우 씨 스타일 아닙니까? 약간 빈티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옷가게도 있고 그러네. 아 그러게. 여기 저녁에 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어? 어 여기에요? 씨가 혹시 말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아 원씨 그럼 저 백 저 이 아, 백 어 여기 백, 여기 네,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찍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오케이, 인스타감성 오케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 킹 와우 이렇게 멋있는 척을 온갖 세상 멋있는 척을 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게는 내 가게다. 와우. 나중에 이거 빅토리아 베이커리 사장님 보실 텐데. 아, 예. 아, 와우 씨 진짜 너무 현실적인 비율로 찍어 드렸네요. 와우 씨 현실 비율. 지금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잠시만요. 일단 한 입 먹자. 아니면 먹고 시작하자. 오케이, 시국이야. 오케이. 오케이. 금강산 하시고 나 이게 솔직히 진짜 맛있을 것 같지. 맛있어. 아니 냄새가. 아니 우리가 오늘 어쨌든 성수동하고 서울숲 골목길부터 금방을 이렇게 다 돌았잖아. 어땠어? 오늘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나 되게 예쁜 게 많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좀 충격적이었어. 난 서울숲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코끼리가 있다고. 무슨 사슴이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울 한복판에 코끼리가 어딨어. 코끼리는 없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있다는데? 응.
아니 진짜 있대. 사슴은 나 봤는데 속은 거 같은데? 진짜 있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진짜 되게 유용하네 이런 방에서. 여기가? 이거 뭐야? 이거 와 상큼하다고? 레몬 슬라이스 맛있지? 브라우니도 진짜 진해. 여기 장난 아니다. 샘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카페 거리도 너무 예뻤고 그 가죽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이거 있다는데? 뭐야 그게? 이건 다 도망갔어. 동물 이게 아니어도 도망갈 것 같아. 형도 도망갈 것 같아. 이건 밤에 보면 나도 기겁하겠다. 정말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온 거거든요. 뭔가 요즘 한참 또 컴백 준비 때문에 바빴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날도 너무 좋고 성수동을 사실 직접 이렇게 제대로 와본 게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해요. 되게 힐링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동네에서. 어떻게 본인의 이제 또 홈타운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훨씬? 6개월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또 바뀌었어요. 서울 숲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어요? 네. 약간 좀 멍거리거든요. 진짜 멍거린 것 같은데? 좋은데 이제 예전에는 그 한적한 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다 보니까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저는 좀 한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이런 걸 좋아하고 뭐라는 거죠? 이렇게 또 에이스와 함께하는 어골마돌 네, 성수동 그리고 서울숲 함께 또 한방을 해보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많으니까 꼭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글마들 많이 사랑했어요.